오빠도 춤을 추긴 추죠. 아니, 그러니까 난 그 어떤 움직임이지. 움직임. 나는 그 되게 좋아. 그 몸부림. 근데 오빠는 부모님이 처음에 음악 한다 그랬을 때 반대를 하셨나? 나도 처음에 요리 한다 그랬을 때 반대를 좀 하셨던 것 같아. 그래? 나 이렇게 잘 되는데? 그러니까 직접 이제 주방에 있는 건 우선 여자로서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커리어를 선택을 한다라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거.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. 오너로서.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은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지속 지금 별이 몇 개야? 아 근데 지속적으로 저, 하는 게 중요한 혼자 별 4개 갖고 있어요. 아니에요. 근데 글쎄 사라지지 않는 오너였으면 좋겠어.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거. 오너라는 것보다 그냥 리더로서 그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.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은 할 것 같아. 멋있네. 오빠는? 음악은 난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. 대머리가 돼도 살이 쪄도. 그거는 이제 대머리가 되고 살이 찐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또 음악이 있으니까. 아 뭐 어떤 같은 걸 불러도 보는 사람들이 느낌이 또 다를 거야. 그래서 생각했지. 어.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게 그, 무슨 얘기냐면 뭐 하고 있을게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못 걷게 되면 막 휠체어 타고 같이 둘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와 약간 그 그때는 노인이 엄청 많은 세상이 될 거 아니야.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. 그래 오빠 열심히 찾아주는 남자들의 영웅이 돼줘. 올해도 남자들의 팬심을 또 여자들의 팬심도 한번 받으면 좀 골고루 받고 싶다. 아, 골고루. 네. 네. 감사합니다 오늘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감사합니다.